3분만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구의 1년은 365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24222일이 걸리기 때문이죠. 4년마다 2월에 하루가 추가되며 1년이 366일이 되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참고로 내년이 바로 그 윤년 2월 29일이 있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행성들은 어떨까요? 지구와 많이 닮아있어 자주 언급되는 화성의 1년은 668일, 지구 날짜로 1.9년 정도가 걸려야 화성의 한 해가 지나는데요. 참고로 이번 새해는 지구보다 화성이 먼저 맞이했습니다. 지구 날짜로 지난 12월 26일에 화성 37년이 시작됐거든요. 뭔가 조선시대 느낌 나는 이 연도의 이름은 지구의 과학자들이 붙여준 겁니다. 1956년 화성에서 일어난 대규모 먼지 폭풍을 보곤 화성 달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올해로 37년이 된 거죠. 화성 37년의 마지막 날 은 지구 날짜로 2024년 11월 11일입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25도 기울어져 23도 기울어진 지구처럼 사계절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태양을 도는 궤도가 원형에 가까운 지구와 달리 타원형을 그리는 화성은 계절의 길이가 다릅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봄은 7개월, 여름은 6개월, 가을은 5.3개월, 겨울은 4개월 정도죠. 화성의 1월 1일은 북반구의 춘분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이제 화성은 겨울의 정점을 지나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화성의 겨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단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훨씬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북지방의 경우 영하 120도 아래까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럼 눈은 내릴까? 비슷한 게 내리긴 합니다. 화성의 공기는 95%가 이산화탄소라 이산화탄소가 언 드라이아이스가 내리는데요. 물론 물이 언 얼음눈도 있긴 하지만 땅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겨울엔 그야말로 드라이아이스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이 빙판길을 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극지방에서만, 그것도 밤에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끝나면 이 얼음들도 녹습니다. 드라이아이스 녹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음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 버리죠. 지구의 겨울도 얼른 날아가 버리면 좋겠어요. 3분만이었습니다.